네, 농촌 도로에서는 경운기나 트랙터 등 농기계 교통사고 위험이 큰데요. 해마다 전국에서 1,300여 명이 숨지거나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이 개발돼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사용 트랙터가 한적한 농촌 도로에 들어서자 교통 안내 표지판에 트랙터 주행 속도와 접근 거리가 표시됩니다.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입니다. 어르신분들이 농기계를 실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가 그걸 인식한다면은 교통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농기계에 부착된 무선통신 단말기가 45도 이상 기울어지면 사고 발생 경보를 울리고 30초 이상 응답하지 않으면 보호자와 응급센터로 자동 통보됩니다. 단독으로 운전하다 다쳤을 경우 누구한테 알려줄 수가 없잖아요.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을 위해서도 이 시스템을 꼭 부착해야 돼. 최근 5년 동안 전국의 농기계 사고는 5천 건이 넘었고 연 평균 1,300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율이 치명률이 높은데요. 이 기술은 사물 인터넷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자동으로 농기계를 접근을 감지하고. 농촌진흥청은 올해 말까지 농기계 교통안전사고 감지 알람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오선열입니다.